2018년도 7월 13일입니다. 붉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누가 뭐 좀 해코지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그 전에 몇 년 동안 올렸던 그 수만 건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올릴 수 없고 아예 삭제가 돼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동영상을 볼 수 없다, 너무 아쉽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방송을 볼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나 아쉬움의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저작물이 사실상 수만 건이나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 전부 다 복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저한테 해코지를 해서 동영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요,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제가 국민의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이버에서 주식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를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다가 해외 선물, 그 다음에 국내 선물은 뭐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 10,000원 리딩료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서 저를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드리면 그것 또한 덕을 쌓는 일이 아닌가, 이런 심정으로 하루 10,000원 리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5일째 되고 있는데요, 하루 10,000원 리딩이면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약 7시간 8시간 되는데, 8시간인데 시급이 뭐 한 800원 밖에 안 돼요. 800 한 몇십 원 되겠네요. 참. 시급이 1,000원도 안 된다. 통탄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제가 선물 옵션 하면,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 저를 쫓아올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에서. 저는 스스로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저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해외 선물 리딩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카페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쭉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 카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쓰면 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죠. 그렇지만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혜택은 주진 않는다.
이 마이카페,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되면 유튜브에서 클릭 동영상이 한번 클릭하는데 그것도 광고를 봐야 1원을 지불을 하죠. 저희 카페에서는 클릭당 유튜브보다 더블의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클릭당 비용을 매일 지불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 마이카페는 여러분들이 이 마이카페를 만들으시면 이게 본인의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 나만의 카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저한테 클릭당 비용을 제가 봉사자금으로 지불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마이카페를 이용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저희 카페가 이 판다몰 카페가 활성화되게 되면 광고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 책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들 용돈벌이는 충분히 할수 있는 카페로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쾌감님이 이분의 직업이 직업까지는 제가 개인 신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쾌감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벌써 한 6개월 넘었죠. 아, 뭐한 1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워낙 이제 뭐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무튼 뭐 1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라는 카페를 보고 들어가서 선생님이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들어도 보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제가 선생님을 한번 선생님 인생 스토리대로 저도 한번 못 떨어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30대 초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주식을 해라.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주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쾌감이라는 친구가 아주 성격이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맑은 성격을 갖고 있고, 제가 보기에 쾌감이라는 이 친구는 없는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별로 없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고요. 하루하루 내 몸뚱아리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젊은 친구가 사실상 우리 큰아들보다 2살인가 더 많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아들뻘이죠. 제 큰아들이 지금 30살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우리 큰아들이 너랑 나이가 비슷하다. 그러면 내가 자식 같은 너를 나를 믿고 비용을 지불하고 나를 쫓아오겠다라고 하니 내가 어찌 너를 갖다가 실망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번 돈으로 진짜 피와 땀을 들이면서 떼학볕에서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내가 추천하는 주식을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죠. 이 카페에서 너가 하루 종일 떼학볕에서 피땀 흘리면서 번 돈으로 매일
주식을, 내가 추천한 주식을 매일 주워 담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앞으로 2, 3년 후에 틀림없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한지뭐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주식은 열심히 사서 모으고 있고요. 사서 모으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참 재미있다. 그리고 희망도 생긴다. 그런데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답답하니? 그랬더니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는데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추천해 준 종목이니까 믿고 홀딩은 하는데 열심히 사서 모으고는 있는데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가치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차트죠.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저한테 교육 기회를 좀 주십시오. 차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뭔가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한 재무 분석을 저희 카페에 평생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 저돈낼 테니까 저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정말 괜찮은 친구라서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교육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받고 난 다음에. 선생님, 지금은 형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형님이라고 아들뻘이지만 아들뻘 되는 남의 집 아들을 제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 큰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냥.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큰형님, 큰형님하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주식에 대한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큰형님, 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뭐가 임마 세상이 달라 보여? 주식시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큰형님이 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다. 근데 어떤 종목이 돈이 되는지 몰랐는데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나니 저거 다 쓸어 담으면 돈이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는 일당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열심히 일해라. 예. 그렇게 열심히 돈이 되는 종목을 주워 담다가 제가 아는 지식으로 시급 한 800원, 800한 몇십 원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7천 몇백 원 받지요. 제가 시급당 지금 한800한 몇십 원 정도를 받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선물 옵션을 가리켜서 하루에 10만 원만 번다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그런 마음으로만 들어오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선물 옵션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나를 믿고 너희들이
선물 옵션에서 투자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먹겠다는 마음으로만 들어오면 이 시장이 10만 원짜리는 아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루에 100만 원도 벌고 30만 원도 벌고 50만 원도 버는 것이다. 100만 원, 200만 원을 먹으려고 탐욕이 드글드글 거리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쩌다가 몇백만 원 돈은 벌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다 날려 먹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선물 옵션 시장이다. 그래서 선물 옵션에 투자를 했던 모든 사람의 99.9%가 쫄딱 망하는 이유는 떼돈을 하루에 벌려고 달라붙기 때문에 쫄딱 망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분석하는 대로 들어와서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한 달이면 300만 원인데 지금 젊은 친구가 매달 월급 300만 원 이상 받는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인생을 바꿔주마. 그런 마음으로 지난 몇년 동안 방송 좀 해주십시오. 선물 옵션으로 돈좀 벌게 좀 제발 방송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유저들이 무진장 많았는데도 제가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5일 전서부터 내 정열을 다 바쳐서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 일당 만 원을 받고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지금 시작한 지 5일째 됐습니다. 첫 번째 이 쾌가미가 브리나케 연락이 왔어요. 저좀 가르쳐 주십시오. 돈 버는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친구는 주식도 처음 했지만 선물 옵션은 뭐 꿈도 못꾼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냐?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 근데 돈은 많이 벌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설명을 해주고 그럼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날 수익이 34만 6,518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틀째죠. 두 번째에 55만 6천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첫날, 제가 그냥 이 친구 직업을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뭐 얘기하면 안될것 같다. 아무튼 떼학볕에서 일합니다. 떼학볕에서 정말 힘들게 일합니다. 제가 이 친구가 애정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골프 선수인데 지금 프로입니다. 근데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 많이 받아봐야 하루에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두 번째 날 55만 6천 원의 수익이 났는데 이게 100만 원이 넘게 수익이 났어요. 오후장에 100만 원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자신이 붙은 거죠. 세상에 돈이 이게 하루에 100만 원씩 버니 뭐 2, 300만 원 자본금 갖고 하루에 100만 원을 몇 시간 만에 버니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세상이 다지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제 세상은 다 세상에 있는 돈은 다 자기 돈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 멋대로 사고팔고로 생쇼를 하다가 결국 50%를 제가 너 이놈의 새끼 그때 일을 하면
너 방송 더못 들어. 이 시장이 이놈 새끼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기 전에 그런 짓거리를 할것 같으면 너 방송 더 이상 내가 못 듣게 할 것이다. 약속 받고 손절 쳐서 55만 6천 원을 지금 반납한 겁니다. 저한테 그날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손절 절반 쳤는데도 55만 6천 원 수익 났다라고 해서 기쁩니다라고 히히히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하루 10만 원만 번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라 이놈아. 이 일을 절대 잊지 마라. 크게 벌었을 때 깝죽대지 마. 이 시장이 장난하는 시장은 아니다. 잘벌때더 수익에 치중해라. 이렇게 해서 이틀째 수익이 55만 6천 원이 났고요. 자,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야간 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야간 타임에 밖에 나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일하고서 저녁 11시서부터 저녁 11시에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11시에 들어와서 새벽 1시까지 잠깐 거래했는데 약 30만 8,663만 3천원을 이거 왜 이래 이거 30만 8,663원을 벌었습니다. 수익이 나서 너무 기쁩니다. 사부님이 저를 버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쫓아다닐 겁니다. 바지끄랭이 붙잡고 저 사부님만 쫓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일째 되는 날또 30만 8천원을 벌었고요. 이 친구가 한달 월급이 대략 잡아서 뭐한 적은 남들보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400만 원 가까이 아마 될 겁니다. 몸으로 몸뚱아리로 열심히 일하면 페이가 조금 비싸죠. 그래도 남들이 안 하는 직업을 이 친구는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4일 만에 백 몇십만 원을 3일 만에 백 몇십만 원을 벌었으니 이게 세상이 이제 다 자기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제 4일째 되는 날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젠데요. 자, 어제 수익이 28만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28만 원. 어제도 뭐 11시쯤 들어와 가지고 한두 시간 거래해서 중간에서 수익이 더 났는데 이 친구가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려고 중고 컴퓨터를 몇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이놈의 새끼 앉아가지고 저한테 어제 또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이 이놈의 새끼야 장난하는 곳이야. 중고 컴퓨터가 한 10만 원만 줘도 얼마나 좋은 게저 PC방에서 쌩쌩하게 잘 돌아갔던 것들 사양 좋고 옵션 사양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에서 한 2, 3만 원만 더 줘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새끼야 컴퓨터 중고 TV를 몇만 원짜리로 아껴가지고 이 시장을 들어와 이놈의 새끼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제가 또 한번 남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최소한은 PC 기능이 좋아야 돼. 모니터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왜 돈을 아껴? 그래봐야 몇만 원인데.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저한테 어제 구사리 먹어가지고요. 수익이 더 났는데 중간에서 컴퓨터가 중고 컴퓨터 사다 놓은 게 뻗어가지고 손절을 못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손절을 못 쳤어요. 그랬는데도 손실이 났는데도 수익 중입니다. 히히.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까지 뭐 거의 뭐백한 7, 80만 원 이렇게 4일 만에 벌은 것 같아요.
세상의 돈이 아마 전부 다 자기 것처럼 보일 것이고, 대한민국이 자기로 인해서 돌아간다라는 이런 정말 그런 꿈을 꾸고 살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공중에 붕 떴죠, 그냥. 세상에 돈이 다지 것처럼 보이지, 지금.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어제도 저한테 꾸중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는 잘하면 강남에서 살 것이고, 잘못하면 너는 쪽박을 찰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조심해라. 그렇게 제가 당근질을 매일 합니다. 선물옵션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아무것도 모르고서 들어와서 하루에 30만원, 50만원, 60만원, 100만원을 버니 그 돈이 돈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어제도 뒤지게 욕을 먹었습니다. 너 이놈 새끼야, 그따위로 세상이 다너 것처럼 보이지? 그따위로 할것 같으면 너 방송 못 듣게 할 거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꼴이 바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를 쫓아오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시급 800 몇십 원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 돈으로 인해서 세상 살기 힘든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지금도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매일 뉴스에서 지금 조중동 의사는 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은 같은 것도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경제는 지금 파탄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소득 분배에 대한 것을 오늘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합니다. 근데 붉은 태양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찾아오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드리는가. 자, 여기 상한가 급등주목기 전업투자편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초단타를 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적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갖고 이렇게 전업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저로 인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사람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이 주식 수익률이 자그마치 1000%가 넘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요, 주식 수익률인데요, 이건 돈, 선물 옵션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니죠. 이건 돈도 아닙니다.
이 수익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익률인가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선물 옵션은 하루에 들어오면 기본이 100%다. 이거는 6개월, 1년 이렇게 홀딩했던 이 주식 수익률인데, 선물 옵션은 매일 기본이 100%다. 자, 이 꿈의 수익률,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제가 자료가 많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이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지식이 없고, 저 돈이 없고, 부가 없다라고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여러분들 큰돈을 벌수 있는 곳이 바로 금융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세상을 한탄하고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숨어 있는 고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지식으로 시급 800 몇십 원을 받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제가 시급 850원 정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드리는데,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판다몰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지막 궁여 지책으로 제가 시급 800 몇십 원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이 판다몰 카페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해외 선물 리딩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쭉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보십시오. 제가 자신합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하고 제가 원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이 판다몰 카페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기울이는 정성의 백분지 1만 저한테 기울여 주시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전화로 직접 주지 마시고요. 문자로 먼저 주십시오. 자, 010-2173-5680입니다. 저를 찾아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